바스님, 너는 뭐지? 저는 밑바닥입니다. 타다도 네 놈의 악취를 견딜 수 없다고 하는구나. 저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지? 최고의 인간이요. 뭐라고? 안 들린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기 위해 어떤 것과 함께 해야 하지? 일. 저의 일이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스닙. 또 어떤 게 필요하지? 뭐였지? 피. 저의 피입니다. 그래. 도전까지 다 했어. 그래도 첫 만남이니 올바른 시작을 위한 동기부여 과제를 주도록 하겠다. 아니요.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제발. 아니, 사양할 것 없다. 이건 본인이 주는 마지막 호의이다. 내가 이번에 확실히 밀어주도록 하지.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다다에게 선택하게 하지 말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휴고. 우리 다다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 어디 보자, 다다. 우리 파스닙을 성장하게 할 임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구만. 지금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긴 한 건가? 훌륭해. 우리 자비로운 다다가 파스닙에게 배려의 마음으로 비교적 쉬운 업무를 주었도다. 베스터넥, 이제부터 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도록. 그런데 어떤 사무실이 좋을까? 이 건물 안에는 사무실만 수십 개이거늘. 대령님, 4층의 벌집에서 친구를 사귀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발하도다. 그래, 다른 층에서 친구를 사귄다면 분명히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테지. 다다, 내 친구. 역시 너는 천재야. 그럼 할 수 있겠는가, 파스닙? 그럼 4층에 있는 벌집에 가서 친구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 완벽하게 이해했군. 자, 그럼 모두가 만족한 것 같으니 동기부여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이제 다들 제 위치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도록. 4층. 반스님. 자, 여기 네 서류 가방. 깜빡하고 놓고 온 것 같던데. 당신의 서류 가방을 획득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휴교.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정상이야, 정상. 그래도 같이 노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으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라고. 그리고 내 말 장난이 먹혀서 정말 다행이야. 대령님이 그렇게 흥분하신 상태에서 널 어떤 이상한 곳으로 보낼지 누가 알겠어. 게다가 4층의 벌집은 제대로 된 인적자원만 모아놓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또 알아? 네가 사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인사부라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더 편한 업무로 바꿔줄지. 그럼 잘해봐, 피스님. 또 보자. 어서오세요. 쟤 누구야? 새로운 애 생겼어. 이거 뭐야? 와, 이제 팔어? 안녕하세요. 음악 듣느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네. 그래, 음악 때문에 안 들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으면 알아서 돈을 내고 가져가. 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못 듣는다니까. 다 들었네. 다 들었잖아. 아, 연필. 뭐 아직 안 사도 되겠죠? 4층 갑시다. 게임 BGM 잘 들려요? 뭐야? 영차. 케이트다. 방금 지나간 사람 로비에서 봤던 케이트 씨 같은데?
어디 갔지? 정수기 텅 비었고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연이를 낮게 설정하니까 채팅 반응이 늦게 올라오긴 한다. 안녕하세요. 예, 그때 봤던 거고. 케이트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빨리 이것도 복사하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사은 씨.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로비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아, 물론 기억하죠. 브라이언. 브라이언 맞죠? 그래서 그 취업 제안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물론 브라이언 씨가 여기 계속 있다는 건 일이 잘 풀렸다는 뜻이겠죠? 예, 5층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나, 설마 농담하신 거예요? 지금 5층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 5층이라고요? 5층! 5층! 예, 뭐... 정말 축하해요, 브라이언. 빨리 같이 축하해줘요. 빨리 점프! 쟤도 이상해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부러운걸요? 글쎄요.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혹시 케이트씨는 눈치 못 채셨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상한 기운이라든지. 아니, 옆에서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상한 걸 눈치 못 챈다고?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돌아다닌다든지. 아, 그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라면 심심치 않게 보는 편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엔 이곳의 기묘한 분위기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브라이언, 저희는 이제 막 여기 들어온 신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의 환경이나 하는 일에 익숙치 않은 건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이건 좀... 결국 우린 이곳에 적응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직 배울 게 산더미라고요. 예, 케이트 씨 말이 옳아요. 하지만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인걸요? 위험한 거라면 제가 이미 그 요령을 터득했죠. 그 요령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요? 그게 뭔데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피상! 헐! 정말 식은죽 먹기죠? 제 탁상 아래에 숨는 거예요. 그럼 그 괴물은 제가 이곳에 숨어있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전 그냥 여기에 조금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세상에,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사무실에는 엎드릴 수 있는 곳이 사방 천지죠. 그럼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책상이 없다면 이렇게 숨는 방법도 있어요. 예, 왠지 저 캐비넷 숨을 것 같더라니. 비상! 누워서 떡 먹기죠? 저 캐비넷에 숨어 있어요. 정말 케이트 씨라면 여기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는걸요? 여기가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취업학교에서 선생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라고요. 일단 똥을 싸라? 아닌가? 일단 유명해지면 똥을 뭐였지? 게다가 만약 우리가 첫 직장에서 일찍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다음 취업을 준비해야 될 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요, 브라이언. 익숙해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나저나 5층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라이언너님! 꽃처럼 향기로운 꽃 더치커피 선물 세트 감사합니다. 아, 진짜 CCTV 있죠? 솔직히 딱 주문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주셨을까? 이상한데. 이곳엔 무슨 업무로 온 거예요? 업무요? 그러니까 듀몬트라는 이상한 사람이 직책은 대령인데 말이죠. 휴거의 말장난에 속아서
그 4층으로 내려가서 그 친구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케이트 씨랑 제가 아마도.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마케팅 부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를 어쩐다. 아직도 정리해야 될 복사본이 3만 장이나 남아있어서요. 이렇게 가다간 제때 일을 처리 못할 것 같은데.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세상 모든 연휴와 기념일이 다 나에게 향해 있어. 우리 라이안나님, 응?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이라고 주,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이라고 주, 스승의 날이라고 주. 아 진짜. 제가 넣어드릴게요. 케이트 씨가 원하신다면. 어, 정말요? 그런데 방금 말장난이나 하려고 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말장난은 무시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브라이언. 공포 스승이래. 여기가 바로 마케팅 부서예요. 여기가?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다들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사내에서 요즘 유행하는 요가인가 뭔가 하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최근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 중에 네 분이 갑자기 사라졌지 뭐예요. 분명 여기 4층 어딘가에 그분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럼 제가 할 일은 그분들을 찾아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라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위험하진 않겠죠? 뭐 보통은 순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말을 꺼내면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씨는 이제부터 여기 주변에 있는 쓸만한 마케팅 슬로건을 찾아서 그 슬로건으로 사라진 마케팅 부서 직원들을 설득해주세요. 대신 그분들은 전부 취향이 다 다르니까 각각 다 다른 슬로건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게 되면 이곳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알겠어요. 맡겨만 주세요. 고마워요 브라이언. 아, 무슨 임무가 이래. 미치겠네. 아 비켜. 일단 저장. 아 이거 계속 멈추니까 저장을 진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아 저 잉크하고 저기 모자라서 말이지. 인사부 잠겨있고 선전문구. 신트라코프에서 일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모든 유행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지위로 부여함에 감사하라. 수도에는 실업자가 가득하다. 너희가 그중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하라. 신트라코프는 페이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매일 5천여 개의 이력서를 받는다. 그럼에도 너희를 해고하지 않음에 감사하라. 저게 단가? 저 세 개 가지고 하는 건가? 그럼 저기 기어다니는 저 한 명인가 보다, 그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너는 항상 그 모양인 거야. 뭐야? 여기 한 명. 어 저기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저기? 언 be free, 언이티, 유니티 be free. 단일하여 자유를 쟁취하자. 아 이게 슬로건이구나. 자유를 쟁취하자. 어 이것도 그러면. 일이 하루 일이 마음에 든다면 하루하루가 휴일이 될 것이다. 일이 마음에 든다면 하루하루가 휴일이 될 것이다. 얘네 뭐야? 여기 줄 서 있어. 왜 줄 서 있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어휴.
이렇게 어둡고. 아 저기 한 명, 저 한 명 어떻게 꺼내지 저거? 진짜 극한 직업이구만요. 이 사람인가 한 명? 어! 단일하여 자유를 쟁취하자. 오 됐어 됐어. 일로 오세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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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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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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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짓인지. 아, 한 명은 그럼 전선 물어뜯는 사람인가? 아 뭐야 깜짝스. 아 진짜. 아! 너 먹을 게 이렇게 없어? 헐. 헐. 저기 한 명 또 있다. 서류 가방. 어 비밀번호로 잠겨 있대. 아, 어 뭐야 이거? 일이 마음에 들면 하루하루가 휴일이다. 어 뭐야? 뭐야 맞는 그게 있나봐 또. 아 짱나네. 어? 아니야 얘도 뭐지? 어 나 이제 물밖에 없어. 어 이럴수가. 럴수 물도 없고 망했어 커피 먹어. 커피 하나 뽑아. 어. 아 왜? 아 진짜. 뭔가 망삘이 확 느껴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 슬로건 하나는 또 어딨지? 슬로건. 슬로건.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도 있나?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아 저쪽에서 들어갈 수 있나? 한 명 동그라미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네. 에이 저 사람 뭐지? 사람들 서 있던데. 누구 한 명이 덩그러니 있었다? 어디? 여긴 아니고 사람들 막 길게 줄 서 있던데요? 거기 어디야? 여기 있다. 아 저기 근데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 여기 가방 있다. 오케이 잉크 카트리지.
여피 사이코라는 게임인데요. 아이고 진짜. 나 뛰지도 못해 이제 아파가지고. 이거 먹어야겠다. 아 진짜. 둘 가지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아 게임이 꼭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막히는 구간이 있다. 아 오늘 좀 슬슬슬슬 풀리면 좀 길게 쭉쭉쭉쭉 할라 했더만. 이게 어 뭐야 타이레놀. 오 식이요법이 최고 약이다. 오케이 이거 써먹자. 이건 통하겠지. 아유 진짜. 아 뭐야 쟤. 난 짜증나네. 아 이 피 어쩔 것이냐며. 컴온 일단 컴온. 어 뭐야 이봐 그 망할 염소를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 여차 있다간 여기 있는 전선을 죄다 먹어치울 기세였거든. 전만해요. 그러니까 전 페스터넥이라고 해요. 아 도시라고 해. 전자통신 전문가지. 아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를 고치느라 바쁘셨던 거군요. 무슨 소리야. 컴퓨터 안에서 멀쩡한 부품들 찾는 중이었는데. 아 늦었다 늦었어. 매트릭스가 깨어나기 전에 빨리 여길 떠야 하는데. 매트릭스요? 도트 매트릭스 말이야. 설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네 오늘이 첫 출근이에요. 그렇군. 에, 그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라고. 그래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자 여기 환영 선물 스크류드라이버. 3층에서 워크숍을 가지기도 해. 그러니까 시간 나면 3층에 들러. 내가 아주 멋진 것들 보여줄게. 아 정말 고맙습니다. 피스. 예 피스. 나 너무 아퐁. 나 피가 너무 많이 났성. 죽을 것 같다. 어디야 우리 집 어디야. 여기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이제 한 명 3명 없어졌다고 했죠. 어? 총 2분. 2명 찾았잖아. 2명 데리고 왔잖아. 아니면 지금 2명이 더 있단 소린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커피 한 잔 더 마시자. 안 되겠다. 아 물도 한 잔 마시자. 아 총 4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그 아이고 그래서 4명 중에 지금 2명 찾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죠?
걔 어디 갔냐? 그 혼자 있던 애. 분명히 그 사람을 빼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있던 아이. 그럼 슬로건도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가? 여기 있다, 한 명. 여기를 쟤인데 분명히. 아, 50분마다 어쩌고 하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 어? 아, 뭐야? 왜 또 해? 분명히 그럼 저 사람인데. 뭘까 이 사람? 근데 슬로건이라는 얘기를 안 해줘. 좋은 슬로건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줘. 아, 그러면 얘, 그러니까 한 명은 얘인데 슬로건이 제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쟤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슬로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슬로건. 방금 또 누가 있었어요? 슬로건. 슬로건 갖고 계신 분. 저기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 가면 또 피 달잖아. 이거 봐. 어, 배터리. 피와 배터리를 교환했다. 여긴 아니고 이런 장소가 하나 더 있나 찾아봐야겠다.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슬로건이나. 아, 진짜. 어서 오세요. 예, 가끔 게임도 합니다. 저 드라이버로 뭘 할 수 있지? 내가 안 본 데가 있어요? 혹시? 슬로건이 하나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설아. 미스테리 비디오 클럽 핏자국. 배터리. 마녀의 종이. 인사부. 인사부. 문제야. 인사부. 저 비디오 테이프를 틀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지? 여기도 오! 전자부품. 오! 피자! 나이스 피자! 나이스 피자! 피자 부품을 혹시 얘한테 갖다주면? 어? 안돼?
아, 물은 왜 먹었어? 왜요? 홍매님 왜요? 홍매님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나사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도구. 기계 부품인데 한쪽 면은 무광택에 붉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다. 어디다 쓰는 거지? 다시 천천히 보자. 천천히. 분명히 또 안 지나간 데가 분명히 또 있다고. 왜 홍매님 뭐 실수한 거 없으신데? 잠깐만요. 일단 우리 피자 좀 먹으러 갑시다. 아, 물 좀 채워놔라 얘들아. 띵. 우 대박. 여신 아직도 이러고 있네. 3층을 가볼까? 그 비디오 보는 데가 어디였죠? 비디오 보는 데가 몇 층이었지? 어, 뭐야 이거? 2층이었어요? 여기서 뭔가 저 방금 주순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겼네. 어? 치즈. 이런 곳에서 치즈를. 내일 학교 가시는데 보기. 어? 음료수를. 어, 이거 정홍매님? 심쿵. 왜요? 아유, 감사합니다. 2만원 고맙습니다. 정홍매님 내 가슴이 심쿵심쿵 뛰근뛰근해. 뚜뚜뚜뚜뚜 장홍매님 뚜뚜뚜뚜뚜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따라따따라따따따따. 하이! 아이, 감사합니다. 어허, 그럼 일단 2층 한번 다시 가볼게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입수를 했으니까. 2층이라고요? 2층 맞다고요? 여기 맞아요? 저 박스맨 몽... 어? 승진 씨는 뭐야? 아... 저 박스맨이 이상하네요. 막 맨날 나 때려. 안 열려. 2층 맞아요? 2층 마십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 않으면 2층이었던 건가요? 라고 하든가. 확실하지 않으면 말이야. 아니야, 근데 딴 데 가봤자 항상 딴 데 가봤자 정답은 그냥 그 층 안에 있었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아유, 커피를 비싼 걸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굉장히 비싼 커피를 사주셨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또 얘네는 막 줄 서 있고, 줄 서 있어서 못 가게 하고. 여기 아시는 분 여기 아시는 분 심쿵. 어이 또? 아니 커피로 저 배 터져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장홍배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커피로 저를, 저의 배를 그냥 터트리, 아니 깜짝이야, 터트리시려는. 오이고, 빅픽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모니터가 어딨어? 파란 모니터가? 선작이셨나요? 아, 여기 밑에 파란 모니터 가볼까? 그러게, 이만 파란 모니터네. 메시지가 떠있다. 이미 그 책은 내 바보같은 파트너한테서 가져온지 오래야. 나중에 내 사무칸에 들러 책을 가지고 가. 가져간 뒤에는 반드시 책상에 숨겨놓는 것 잊지 말고. 책은 내 서류 가방에 있어. 비밀번호는 98 하나야. 어? 혹시 저한테 힌트 주신 거? 어? 야, 지능적이신데요?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어, 저 뭐 파란 모니터는 뭘까요? 하면서. 자기계발서. 분노를 씻어내라 가짜로. 야 이놈아, 이리 와라 이놈아. 분노를 씻어내라 이놈아. 가자. 분노를 씻어내라. 분노를 씻어내고 가자. 너의 갈 곳은 여기다. 빨리 와라.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명인데, 할아버지가 됐어. 나머지 한 명이 그 이 여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시는 분. 여기가 근데 막혀있어. 기어다니는 애가 얘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드라이버를 어디다 써야 돼? 서류 가방이야? 어떤 서류 가방이야? 케이트가 아까 뭘 알려줬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 연필로 쓰는 거 옆에 있던 거? 아 저거? 저것도 파란색이라고? 근데 저게 반응을 할까?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다. 어? 알 수 없대. 이거 방금 했는데? 요건 했어요. 서류 가방 비밀번호. 내가 싫어, 네가 싫어, 네가 싫어. 또 다른 서류 가방이 또 있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면 시선이 낮아진다고? 어디 숨어있나? 책상 속에?
아니에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아까 모니터 덕분에 좋은 거 알아냈잖아요. 어디서 기라라는 소리야? 이거 아니고. 야! 그치, 길이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 어디 있는 거야? 아, 너무 넓기는 더럽게 넓고. 그냥 알려주세요. 나 이게 빨리 여기 그냥 지나가고 싶어. 나 이 정도면 찾을 만큼 찾았다. 할 만큼 했다. 어? 했어. 됐어. 내가 알아냈어. 야, 아까는 근데 왜 안 됐어 이거? 나 아까 여기서도 막 내가 막 했는데. 밥 드셨어요? 야, 일로 와. 염소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서 끌고 다니잖아. 뭐야? 그러니까 분명히 얘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분명히 아까 막 저기 길도 찾아봤거든요. 아,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네 분 다 찾은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정말 죄송한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조금 전 여기 있던 마케팅부 직원 말인데요. 아무래도 또 도망가신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만. 인사부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모퉁이에 있는 문이요. 그분은 예전부터 마케팅부와 부서 슬로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찾기 위해 종종 저기 들어가세요. 문제 없어요. 제가 한번 가보죠. 정말 고마워요, 브라이언. 그리고 인사부실로 들어가시면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거기 인사부과 직원이 조금 무례하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말만 잘 기억하시면 별 문제 없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잠겨 있었잖아. 근데 웃지라고요. 아이 진짜. 입구를 알려주시든가요. 어? 뭐 하는 거야 브라이언? 아, 그러니까 요가? 자기관리가 철저하시네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사무직은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요가라니. 이렇게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휴. 이봐요. 잠깐만요. 방금 누가 들어왔지? 이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뭐야? 헐. 물. 지금이니?
배터리. 어? 여기 누구야? 아! 젠장. 어디가 이... 얘들아, 우리가 자본을 환영해주자. 즐겨. 일로 가보자. 막혔어. 이런 된장.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치즈. 어. 나 저장 안 했잖아. 이 뭐야? 모르겠네, 모르겠어. 만약에 어쩌면 말이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어요? 혹시 이력서에 대해서 잘 알아? 글쎄요, 이력서라면 저도 잘. 너는 날 도와줄 수 없어. 이력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와. 이따. 저 뭐야? 헐. 어서오세요, 사냥꾼. 이리 가까이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키스해줄까요?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키스해본 적 없어요? 이 뭐야, 새색시 귀신이야? 당신을 남자로 만들어줄게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애초에 그럴 기분도 아니고. 가까이 가지 말자. 그래, 저랑 말도 섞이실다 이건가요? 혹시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제가 두려우신 건가? 아무래도 회사가 겁쟁이를 마녀 사냥꾼으로 고용했나 보군요. 어? 뭐야, 발끈했어. 너 마녀지? 전 그냥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랍니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거야? 단서. 그 여자에 대한 단서. 잘못 믿는 거죠? 자, 보세요. 마녀의 정체를 밝힐 아주 중요한 단서요. 먼저 보고 싶죠? 우리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서 가져가세요. 사진인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저게 어떤 사진인지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아,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뭘 잘못했소. 이보시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요? 나 변명이었소. 네 분 다시 찾아야 하오. 아... 앙! 앙! 빨리 하지 뭐. 빨리 빨리 하면 되겠지. 그죠? 이제 아니까. 그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저기 위인데 아직 여기 사람이 있네요. 자유를 쟁취하자. 자유 쟁취. 어쩌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물 6잔, 치즈 1잔, 커피 1잔을 더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명 여자 어디 있어 여자. 이리와요. 휴일 따라와요. 컴온 히리 컴 히리 컴 여기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아, 위에요! 시끄러워 이놈들아! 포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이 요가요 요가! 요가 불러! 에스! 이제 전선 먹는 친구! 으! 아 짱나 이짜! 전선 먹는 친구 어디야? 식이요법 이 사람아. 컴온. 알았어. 드라이버 김미 드라이버. 귀신 보는 친구 목소리요? 3층에서 워크숍 가기도 3층에서 워크숍 가지기도 해. 그러니까 시간 나면 3층에 들러. 멋진 거 보여줄게. 피스. 아 물. 아 피었어. 이쪽 이쪽. 위위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리고 나 아까 맞아. 서랍 맞아. 서랍. 피자 피자. 피자 어디 있어? 피자. 내 피자. 피자스. 그 서랍이 어디였지? 아 이거 아니지. 연필스! 받아라! 받아라! 저걸 하려면 저걸 여러 아 이거를 잠겨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저 사람이 비키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비켰어. 봉이 이제 이 사람들 화면에 메시지 하나 떠 있습니다요. 이미 그 책은 내 바보 같은 파트너한테서 가져온 지 오래라고 하는데 피죠?
나중에 내 사무칸에 들려 책을 가지고 가랍니다. 그리고 가져간 뒤에는 반드시 책상에 숨겨놓는 거 잊지 말라고 합니다요. 책은 서류 가방에 있는데 비밀번호는 98 하나입니다요. 됐습니까? 되었습니까? 됐어. 뭐였지 방금? 분노를 씻어내라. 오케이. 분노를. 조심, 조심.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몇 시에 끝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죠. 이제 일단 인사부는 됐고, 인사부는 됐고, 서랍 파밍 아까 어디였지? 서랍? 은유님, 아이 고맙습니다요. 심쿵. 아이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요. 봉이 리액션 하나 만들어야겠어. 어? 오늘도 고맙습니다요. 잘 먹겠습니다요. 파밍. 나 여기서 서랍 숨겨진 서랍이 있었는데 여기에. 에. 그 서랍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아 여기 3층은 중요하지 않아. 3층 뭐 나중에 또 가면 되죠 뭐. 이거 피자가 중요하지요. 전자부품이랑 됐어요. 아 그리고 비디오가 어디 있었지? 비디오 밑에도 또 있었어요? 어디 밑에 어디 여기 아니야. 어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서랍 두 개 나란히 있었던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오키도키요 됐어. 이렇게 하고 피자를 먹고 와서 저장을 합시다. 완벽. 3층 파밍까지 하자고? 그럼 나중에 3층 갈 때 하면 안 돼? 나중에 하자. 피자. 아 좋아. 아주 좋아. 4층. 저장. 됐어. 편안.
요가 요가. It's yoga. It's yoga. 근데 이거 우리 섭구님들이 제가 게임 다시 보기 올릴 때요 헤매는 것도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요새 헤매는 거 일부러 안 자르고 올리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정말 많이 헤매는데 괜찮아요? 오른쪽 한번 가봅시다. 아하. 신트라 감은 상속녀의 장례식은 정말 은폐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아직도 보건보고서에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기에 비공식 소식통들이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주세다. 괜찮아요? 안 볼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뭐 생방으로 봐서 다시 보기 안 볼 거니까 괜찮아요 이거 아니야? 진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헤매는 것도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이거 생방으로 봐도 되게 지금 답답할 것 같은데? 다시 보기로 이 헤매는 걸 또 본다고? 막 툭툭 넘기면서 보는 거 아니고? 저분들이 침을 뱉으면 우리 입을 벌려서 그 침을 받아야 한다던데 그거 진짜야? 어 여기서 막을 수 있구나 얘로. 그럼 내 못 가잖아 근데. 어? 갈 수 있네? 이보시오. 아 진짜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허 이거 좋다 이거.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아 배럴이 배럴이 잠깐만 그러면 어이 깜짝이야 여기도 아예 없다 여기는 물 물을 다 비워 좋아 아주 좋아. 아 왜 약간 이렇게 안 했을까 내가. 여기 위엔 뭐가 있었나. 아 여기 막혀있었지. 하이디님도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이디님한테는 막 되게 이게 뭔 게임인가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이니! 나이스. 낮에 너무 자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얼마나 주무셨길래. 와 여기 한 대도 안 맞고 왔어. 역시 사람은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되네. 경험의 중요성. 근데 얘가 자기가 저절로 다시 간단 말이야? 가까이 안 갈 건데? 아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나는 별로 맛있어하지 않으실 거야. 저 벽이 붙어있는 입술을 말하시는 건가요? 정말 저 괴물이 당신을 잡아먹길 바라는 거예요? 먹히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쁨이야.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기쁨, 승진하는 기쁨. 하지만 입술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줄 순 없는 법. 몇몇 사람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버티는 듯 싶다가도 처참하게 뱉어졌지. 심지어 침도 안 묻은 상태로 말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맛이 없다면 속여서라도 안에 들어가야 해. 어디선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 들은 것 같아. 어떤 물건, 그녀가 날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마법의 상징물. 상징물이요? 그래 상징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두 마법에 의한 성과물이라고도 하지.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어서 착용하게 되면 저분께서는 날 알아보시고 원하게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없으면 저분은 못 보셔.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잉! 잉! 가방, 가방. 카트리스, 카트리스. 드디어 손에 넣었다. 어떤 걸요? 뭐겠어. 당연히 내 이력서를 채울 슬로건이지. 보통 이력서에 슬로건을 넣나요? 당연하지.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여기 인사부에서는 매일 수천 장의 이력서를 처리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슬로건이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완벽한 슬로건을 생각해냈지. 자, 봐. 저를 핥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입안에 터지게 해주세요. 정말 완벽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조금 직설적인 것 같지 않나요? 네가 뭘 알아, 이 멍청아. 1분 전까지 이력서에 슬로건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몰랐으면서. 인정. 배럴이 3개. 예를 굿. 캔디바 예를 굿. 이력서. 같은 월급으로 추가 책임을. 그다지 감흥이 있는 슬로건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두자. 어, 이거 치워. 일로 와. 그리고 너 마케팅은 찌긋찌긋해. 뭘로 할까? 같은 월급으로 추가적이... 아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아, 진정. 어, 진정. Easy come, 아, easy go.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서야 해.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리 됐을까? 됐어. 저를 할 거 입안에서 터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어? 이것도 아니야? 아, 나 이거 진짜... 그러면 뭘까, 슬로건이? 게임 방송까지 재밌으면 어쩌라는 건가? 아니, 재밌어야지, 보지. 재미없는데 누가 보고 없어요.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아, 갖고 싶다, 저 사진. 아, 저 사진. 아, 저거 어떡하지? 저 아저씨한테 다시 가봐. 이력서 아저씨. 저 벌거숭이 임금님. 전하, 슬로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o more. 슬로건은 이제 그만. 네 자신이 되어라. 어때? 이 정도면 입이 좋아할까? 나쁘지 않은데요?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남들과 달라 보이고요. 하지만 입술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 거야.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나는 게이드. 아, 가져왔어, 슬로건. 아, 네 자신이 되어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 야, 여기 좀 그렇다. 야, 너 방금, 야, 엉덩이. 영 좋지 않은 곳에 하트가 박히셨습니다. 아이, 보시오, 의사 양반. 엉덩이 하트라니. 어, 뭐야, 사진을 어떻게 손에 넣으라고? 사진을 먹으면 나 죽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아예 못 나가게 하네. 그러면 아! 아! 어떡하라는 거야? 요가 됐어요.
아, 일단 오늘 목표 이 4층 좀 깨자. 제발. 똥땅 똥똥땅 똥땅 똥똥땅 땅 똥똥땅 똥땅 똥똥땅 똥땅 똥똥땅. 아, 캐비넷을 입술까지 밀 천재 됐어요. 오, 그래. 캐비넷을 입술까지 밀어서 혀를 그냥 뭉갠 다음에 사진만 취한다. 오,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담배 끊어, 이 아가씨야. 내 가래침을 나한테 뱉고 그래.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와, 와, 억울. 와, 억울. 넘나 억울스. 저기 뭐 있었나, 저기에? 아, 쓸만한 거 없잖아. 가방을 어떻게 믿기로 할 수는 없어요. 한갑 두갑 세갑. 담배 많이 핀 순서야. 아바바바바바바. 새색시. 내가 그걸 얻고야 말겄어. 기다리. 자, 왜 슬로건 내놔. 핥아주세요. 나를 핥아주세요. 나를 핥아주세요. 핥아주세요. 베러리를 주세요. 사랑의 베러리의 캔디바에 슬로건도 하나 주세요. 자, 일단은 핥아주세요. 어? 핥아주세요가 아니었... 아! 아니었지. 너를 버리고 뭐 그거였지. 아,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일어서야 해. 자신이 되어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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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댑쇼? 뭐야 얘 안 움직여 더 이상. 오도가도 안 해. 꼼짝 없어요. 못 가게 하고. 안 돼. 어, 어떡하지? 부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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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바로 죽고. 오, 크레딧.
뭐 해야 되지? 이건 뭐야? 어? 이건가? 이거 뭐지? 사람 모양을 띤 종이 인형. 사람 모양을 띤 종이 인형. 이걸로 뭐 부두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저번에 말한 입을 매료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 이걸 말하는 건가요? 종이조각. 무슨 헛소리야! 그런 더러운 종이조각은 필요 없어! 효과가 있을 거를 생각하면 시험삼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용해! 보던가! 저기 이 부적을 몸에 지니면 입을 매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아. 그런 건 저 사람한테는 팔아먹으라고. 그럼 저기 버슨 아저씨,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랍니다. 에? 임금님? 아, 임금님. 얘는 뭐? 아... 오, 헐, 52Hz님? 오잉. 이렇게 또 상호적 작용이 된다고? 그런 다음에 가 이제 가. 내가 가면 잡혀 먹어. 간다. 어, 얘를 꼭 줍줍. 어.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겠지? 분명히 중요한 단서임이 틀림없어. 뭐야 이거? 제가 마녀야? 왼쪽에? 어? 제 은... 뭐야? 소화... 아니 은홀인가? 소화인가? 여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자. 가라 사냥꾼. 그 더러운 개집년한테 가서 하양이나 따라라. 우린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놈이 방심하는 순간 난 네 얼굴에 차가운 입술을 맞댈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저 남자를 끌어내세요. 안돼. 뛰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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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스. 케이트, 마지막 사원이에요. 와, 정말 고마워요, 브라이언. 선생님, 부디 다시 마케팅부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아, 해냈다. 마음소사 브라이언, 제가 정말 큰 신세를 졌네요. 분명 저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요? 다 케이트 씨가 숨는 비법을 알려주신 덕분인걸요. 무슨 바보 같기는. 그게 무슨 비법이에요. 어쨌든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말하다 말았었죠? 여기 4층엔 무슨 볼일 때문에 오셨죠?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별 시덥지 않은 업무 때문에 제가 온 것인데 말이죠. 동기부여 상담 시간에 받은 숙제 같은 건데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여기 4층에 내려와서 친구를 만들라고. 그래서 어쩌면 케이트 씨가 아마도... 헐. 사냥꾼을 잡아오세요. 사진을 가지고 떠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빨리 숨어요.
잠시만요. 쟤네 가는 거 보고. 사라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만 빨리 제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어요. 제 직장 동료에게 전해줘야 될 문서가 하나 생겼거든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같이 가줄 순 없지만 제가 언제 꼭 커피 한잔 살게요. 좋아요. 그럼 나중에 봐요. 저장하고요. 아니 왜 너한테 말 안 걸었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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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노노노. 지금이니? 지금이니? 와. 연필 주세요. 기념으로 연필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듀몬트 대령. 대령님이 한 말 덕분에 많이 놀랐을 거야, 그지? 한동안 사내에 괴소문이 하나 떠돌았었거든. 그러니까 뜬금없이 회사에 마녀가 돌아다닌다는 거야. 언젠가 말해주려고 했는데 바로 이야기했다가는 무서워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뭐 이미 미안. 그런데 혹시 그거 알아? 사실 난 아주 예전부터 마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지금도 이 순간에 근처에서 마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심지어 그 여자는 우리랑 아주 아주 친하지. 그래서 빗자루를 어디에 숨겨놓은 거야, 소사? 헤이바 페스턴에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원래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미신을 더 믿게 되는 법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저요? 그럼요. 마녀라뇨. 정말 말도 안 되죠. 듀몬트 대령님께서 말씀하신 벌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 그래. 바로 그런 정신이야. 근데 파스님, 친구는 좀 만들었어? 뭐, 전혀요. 그래? 그럼 인사과 부서에 들어갔다 온 거야? 아, 맞아요. 인사과 사무실에 갔다 왔었어요. 아, 진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나랑 이야기했을 때 네가 자신의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 직책을 바꾸거나 승진을 처리하는 곳이 인사과 아니야? 표정을 보아하니 거래가 마음대로 잘 안 됐나 보네. 그렇지? 혹시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요, 그건 말 안 했는데. 다행이다. 사실 내가 인사과 부서에 장난 전화를 조금 자주 걸거든. 더러운 농담도 많이 포함해서 말이야. 덕분에 최근에 인사과로부터 살해 협박도 받는다고. 미쳤어. 극적극적. 신트라가 또 보이지 않아. 어디 있는 거지? 아, 신트라. 에이유. 아, 신트라. 신트라. 신씨. 어, 신트라. 트라야. 신트로 여무지게 찾아야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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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굴 적막한 선어. 여기 있다. 찾았다. 잡았다. 이놈 여기 어디 있겠지. 찾았다.
신트라? 안녕 브라이언. 이건 다 뭐죠 신트라? 신트라 넷 안에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는걸요? 여긴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트라 넷 안에 천만 권이 넘는 책과 논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식 시간 동안 이곳에 있는 자료들을 스캔하고 디버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일찍이 브라이언 씨가 찾은 핵센해머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핵센해머는 정말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혹시 당신은 마녀가 악마와의 거래를 끝내기 위해 악마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마녀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아무래도 마녀의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사진을 신트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4층의 인사과에서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 벽에 붙어있는 거대한 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입이 저에게 말하길 마녀를 사냥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던걸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자신이 마녀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정체를 알고 있던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마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를 소름돋게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쉴래? 사진 분석 중.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분들은 신트라 가족입니다. 신트라 코프는 1951년 주황 신트라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진 속에는 주황 신트라 이외에도 그의 부인 슈잉 신트라 그리고 딸 레이 신트라가 보입니다. 이 레이 신트라라는 꼬마의 설마? 맞습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레이 신트라는 11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에 빠진 회장님께서는 이후 딸의 모습을 추억하며 저를 레이 신트라와 같은 모습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얘네. 얘가 얘네. 그럼 여기 불에 그을려 보이지 않는 아이는 누구죠? 키와 옷차림으로 추정컨대 레이 신트라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트라 가족에게 레이 신트라 이외의 자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 신트라 씨의 친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진의 상태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트라 가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신트라 가문의 마지막 혈육은 1983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럼 전 식당에 가서 조금 다른 단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금 쉬어야겠습니다요. 잠깐만요 브라이언, 제가 이해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 마녀가 왜 당신에게 그 사진을 준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여서 뺏은 거야. 그 입술이 이 사진을 미끼로 날 잡아먹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역으로 다른 미끼를 이용해서 사진을 빼낸 거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함정을 위한 또 다른 미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진이 가장 명확한 정보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군요. 브라이언, 이제부터 우리는 신트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밝히지 못한 아이, 이 아이의 신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신트라 가문의 혈육들은 이미 다 죽었다면서요? 저희 정보에 따르면 신트라 일가의 유골은 8층에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이언 씨는 8층으로 올라가 혹시 있을지 모를 정보를 찾아주십시오. 그러죠 뭐? 그러니까 제 말은 가서 확인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브라이언,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브라이언 씨의 태도 또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갔다 왔다고 하셨죠? 예? 인사과엔 어떤 이유로 가신 겁니까? 케이트 씨를 도우려고 했거든요. 벌집에서 일하는 제 직장 동료인데. 케이트 씨는 브라이언 씨의 여자친구입니까? 네? 아니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오늘 아침에 로비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케이트 씨도 저처럼 오늘이 첫 출근이거든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케이트 씨한테 제가 사냥꾼이라는 거 말 안 했다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로 단연코 결단코요. 떠난다. 아 이놈 정수기 좀 빨리 채워놔라 얘들아. 갑자기 딱 컵라면이 먹고 싶냐?
아,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 있어. 뭐뭐가 먹고 싶다. 이거는 가짜 배고픔. 뭐라도 먹고 싶다가 진짜 배고픔이라 했어. 근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럼 8층 가야겠다. 여기 왜 아까 얘 왜 식당 가서 뭐 단서 찾는다 그래서 와봤더만. 8층으로 바로 가. 아니 3층 갈까? 8층 갈까? 8층 바로 가보자. 그러니까 유고를 왜 회사에다? 안녕하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쇼. 여기 근데 막 반딧불이고 막 공격하잖아. 고칠 수 있나 내가? 안 되네. 신트라묘. 가난으로 시작하여 이젠 수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가문으로 성장한 신트라 가문의 역사를 그리며 부디 약함이 이곳을 진범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자물쇠. 어? 어? 깜짝이야. 우울. 여기 회사 맞아? 여기 회사 맛입니까? 이걸로 안 되겠지? 어? 안개가 자욱해졌어. 안개가 아니라 이건 타는 냄새 같은데? 불이라도 난 건가? 어 무셔. 뭔가가 날 덮치면 어쩌지? 예를 들면 마녀라던가. 주변에 덤불에 몸을 숨기면 분명히 날 알아채지 못할 거야. 지금 뭐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 나는 절대로 고블린의 비밀 같은 거 몰라. 엄마야. 무서운데요. 저기로 어떻게 가?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가? 저 출근인데 진짜 하루가 알차버리네. 나! 두 번 맞았어. 아, 이런 젠장 두 번 맞았어. 마녀의 종이. 너와 나는 둘 다 알고 있어. 연기에 심은 놀라운 비밀을 말이야. 그건 바로 고블린이 소비자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주도하는 마법을 부린다는 거야.